Hey, babe, boo. Lisa.도착했습니다. 배트맨 두 마리. 재밌어? 아. 우리가 온 곳 파라다이스 호텔 앤 리조트입니다. 멋있다. 여기 어디지? 우와. 이 호텔의 상징. 마리나. 수룡이가 다 소개해주고 있어. 밖에 물이 있대. 우와, 스포츠카가 엄청 많아요. 여기 너무 럭셔리한 곳 아니야? 스포츠카가 레벨이 달라. 더워, 더워. 우리 사진 찍어야 돼. 잘 찍는다고 저차 오차 같다. 우리의 물주님. 배트맨 티셔츠를 입은 이유가 있지. 남편의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이런 핫한 플레이스에 올 때 패션으로 승부가 어차피 불가할 거 이렇게 딱 맞춰 입기라도 했어요 라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듯이 자 떠나서 이거 한번 입어보고 싶었어요. 이거 사놓고 이렇게 세 명이서 입은 거는 처음이라서. 예쁘죠? 예쁘죠? 새 배트맨 가죽. 오빠도 한 사람들한테 여기 진짜 해외 느낌? 뭐라고 할까? 어디 기차역을 딱 이렇게 표현한 느낌이야. 아주 좋아. 우와 되게 멋있다. 카드도 되네 진짜로. 뭐 그렇게 좋은가? 언젠가 뭐 사주겠지. 언젠가 사주겠지. 스티비형 거의 갔었잖아. 집에 퍼니 있잖아. 퍼니 고민형 퍼니. 우와 뭐 진짜 이쁜 거 많다. 이거 만져봐. 엄청 부드러워. 하나 만들어야지. 하나 주세요. 하나 주세요. 그렇죠. 안녕. 빵 색깔이다. 빵. 그렇네. 바로 올린 거. 뭐가 더 좋아? 이거 싫어? 오케이. 얘 하나는 꼭 줘. 아 여기 푸드코트 너무 잘 돼 있어. 아 물 줄까? 저희의 첫 끼니 이게 14,500원 단품 이거 8,500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가성비가. 그리고 이거는 너무 매운 묵은지 13,900원 13,000 먹어보자. 진짜 맛있다. 이거 먹겠다. 아 맛있어? 그거 먹어 그러면. 이건 떡갈비야. 고기 밥도 먹고 고기 잘 먹어서 너무 다행이다. 떡갈비가 지금 너무 다행이네. 먹어볼까 그거? 근데 너무 맵다. 이거 약간 잘못 들어간 거 아니야? 약간 과하게 한 거 같아.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맵게 먹으니까. 아 근데 이건 좀 심한데? 아 여기는 중간에 있는 작은 정원. 방금 저 밖으로 비행기가 슝 하고 지나갔어요. 손으로 걸어가자. 자꾸 안아달라고 그래가지고. 아야, 아야, 피곤한지 자꾸 안아달라고 해요. 여기 오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게 막 브이로그를 찍지 못하는 것 같아요. 둘이서 다닐 때랑 셋이서 다닐 때랑 또 달라요, 느낌이. 뭔가 눈치 볼 뿐이 더 생기기도 하고. 어? 객실 준비됐어요. 엄마! 가자! 지금 체크인만 했을 뿐인데 약간 초췌해졌어요.
에이, 베이비 샥 뜨뜨뜨뜨 아이 좋아. 엄마. 아빠, 아빠. 호텔 해봐. 아빠. 그렇지. 아빠 덕분에 호텔 왔지.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? 남편 텀블러 씻기. 저는 분유 타기. 뭐 먹어요? 나도. 그렇지. 닦아요. 손 닦아요. 잘했다. 깨끗. 이제 저기 닦고 있어. 저기요. 꼼꼼하게 닦아주세요. 네. 다음 손님 쓸 수 있게 닦아주세요. 지지 닦아주세요. 고글 닦을 거예요. 아이고. 응가. 응가 했네? 응가 닦아줄게요. 아이, 응가 했어요. 응가 했다고 말해주는가 봐봐. 아이고, 이뻐라. 체크인밖에 하지 않았는데? 아주 아주 그 타이밍. 지칩니다. 아니야, 난 행복하다. 아, 행복하다. 똥냄새 엄청나, 지금. 가위바위보? 누가 이겼어? 나 근데 좀 힘들어 보이지 않아? 나 되게 힘들어 보여, 지금. 똥 좀 치워줘. 알지? 응. 왜 남편 이렇게 착해요? 짜꾸? 짜꾸? 아. 저러다 어두운 삶에 태어난 난감하죠? 지금 기적이 나네냈죠? 엄청 기대하고 있어. 이야, 짜꾸! 한 바퀴 돌아가지고 얘가 지금. 안 갖고 왔대요, 엄마가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층 수영장 입구에서 방수기 좀 빌래 받아야 되는데 하나에 3,000원인가 그렇대요. 아, 안 돼, 지저분해. 엄마가 뭐라 그래가지고 입을 떼야 됐어요. 전 저기다가 입을 대는 게 너무 좋은데 엄마 때문에 못 떼요. 저는 부채질에 요즘 막 들렸어요. 바람이 절절 오는 게 저한테 기분이 아주 좋거든요. 좋아. 오늘 창피하지만 엄마가 저한테 배트맨 옷을 입혀보려고 말했어요. 큰 호텔에 셋이나 똑같은 옷을 입고 온 건 우리가 둘밖에 없었어요. 아이고 창피해. 엄청 복받은 아기예요. 저희는 이제 수영복을 갈아입고 수영을 하러 가볼게요. 체인지. 네. 들어오자마자 거의 바로 30분? 이 정도만에 이 워터풀 때문에 온 건데 퇴장합니다. 이분이 너무 우셔서 물을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. 물 무서워. 아니 나는 물을 그래도 좋아한다라는 주의인데 그냥 무서울 뿐이지 깊은 거는. 왜 자꾸 다 아빠를 닮은 거니? 어? 왜 아빠를 닮았어요? 자꾸? 아빠 안 닮아도 돼. 물놀이하고 씻고 나왔어요. 물놀이 하면은 아무리 5성 호텔도 이렇게 펜션이네요. 아 좋다. 지금이 진짜 꿀타임이다. 그쵸? 이제야 보여드리는 그림. 공기청정기랑 또 가습기 그리고 이거 가드 미리 신청해서 갖다 주셨어요. 제가 텅급 호텔은 진짜 거의 1년에 한 번 이렇게 올까 말까니까 이렇게 기억에 남겨봅니다. 맛있는 사시미 그리고 뭐예요? 이거 맛있겠다. 이야 그렇죠. 냠냠냠 맛있게 먹어요. 나 일어나자. 엄마가 저거 줄게. 봐봐. 뭐야? 주스 줄게. 이거 봐. 지금 주스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. 근데 지금 방법이 없어. 한입 먹어.
그 다음에 이거 먹어야 돼. 잠깐 좀 이따가 잠깐 엄마 주신 돼지고기 나왔어. 아우 맛있다. 왜 안 먹어? 너무 어렵다. 근데 이따가 먹자. 엄마 빠이빠이 해. 빠이빠이. 이따가 빠이빠이. 좀 이따 먹자. 좀. 엄마 한 번만 먹어. 그럼 많이 먹어버려. 다 먹었다? 다 먹었다. 아 진짜 뱉을 때마다 막 어우 나 한 입만 좋아. 이거 먹다 생각하고 되게 싱겁다. 나한테 너무 세다. 국물? 엄마 냠. 아빠도? 냠. 냠. 또 줘? 어? 국물 또 줄게. 냠. 오. 아 이거 잘 먹네. 어 너무 다행이다. 가져가지나 이거? 와 진짜 잘 먹어. 아 잘 먹네. 귀여워. 근데 뜨니까 자기가 혼자 잘 먹네. 당황스럽고. 고기도 좀 줘야겠다. 내려오자. 애기 없이. 나는 철근이 좋아하는데 불러야겠다. 행복하다. 진짜로. 아무리 힘드셔도 맥주 감사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존재해 주셔서. 바이. 애기 고양이는 엄마 고양이는 아빠 고양이는 야옹. 엄마? 어, 그렇지. 네, 곧 잘 거예요. 9시입니다. 9시. 사방이 있어요. 꽃? 꽃도 있어요. 나무? 나무도 있어요. 엄마 여기 숨어야지. 엄마 어디지? 엄마 어디지? 여기 있다. 야 여기 있지. 여기 있다. 어디지? 아니야? 얼굴에 귀여움 한 스푼, 귀여워함 한 스푼 넣어 빨리. 여기는 키즈 라운지 옆에 있는 그냥 책 읽는 라운지 같은데. 우와 책도 읽고. 너무 잘 돼 있다 인테리어 봐. 너무 귀엽네. 이 구성 되게 예쁜 것 같아. 컴퓨터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구나. 컴퓨터 하는데 2만원씩이래요. For an hour. 모든 게 돈이긴 돈이네요. 돈 많으면 다 할 수 있어요. 저는 지금 키즈존에 갑니다. 키즈존에 갑니다. 키즈존, 키즈존, 키즈존에 갑니다. 아, 부모 한 명에도 키즈존은 가능합니다. 키즈존은 가능합니다. 우와. 밖에 이렇게. 아 너무 좋다 여기. 아 행복합니다. 아 행복합니다. 여기 키즈존. 점프 점프 들어가보자. 우와 올라가자 올라가자. 여기 뭐야? 어?
올라가볼래? 엄마 올라가볼래? 엄마 갈게. 안녕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이거 내가 신나네. 아, 엄마 간다. 슈! 그렇지. 빵 점프, 점프, 점프.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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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춤쟁이야, 춤쟁이. 올라가보자. 어이! 춤쟁이 너무 웃겨. 이제 행님아, 행님아, 행님아. 춤 춥니다. 춤 춥니다. 멋진 아빠 들어갑니다. 아빠 들어갑니다. 아드레날린 돕니다. 아드레날린 돕니다. 도파민도 돕니다. 도파민도 돕니다. 아 나옵니다. 아 나옵니다. 혼자 혼자 나옵니다. 오! 아 나옵니다. 아 나옵니다. 던타 옵니다. 응? 슈 여기 호텔 라운지. 에그 베네딕트 슈. 이게 뭐야? 맛있는 먹을거리네. 자, 맛있어? 자 이거 한번 먹어봐. 맛있지? 이거 베이컨.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는 거야. 호석이랑 같이 먹어봐. 나도 한번 먹어볼게. 매운 거 매운 걸 넣은 거라기보다 후추 같아. 에그 베네딕트가 되게 맛있네. 이거? 나 커피 싫어. 나 커피 좀 마셔도 돼? 커피 맛있다. 나 뭔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정신 절산만 해서 편안하게 그래도 식사가 된다. 오른손 어디 있지? 뭐야? 여기? 버섯? 어? 정말? 가끔 알 수 없을 때가 있어. 웃는 것 봐. 엄마 아빠한테 안 보여. 너의 갑자기 인사? 빠이빠이. 다음에 또 자. 내년에 또 올게. 입 벌리고 자. 저희의 호캉스가 끝이 났는데요. 아 이런 맛에 호캉스 오는구나 라고 남편분께서 말씀하셨고 남편분 저도 너무 모든 부대시설이 다 잘 돼 있어서 좋았습니다. 아쉬운 게 있다면 초록이가 수영장을 못 즐긴 거, 물을 무서워해서 충분히 못 즐긴 거 아쉽고, 마지막에 키즈존이 좀 괜찮아서 이틀 둘 다 올 수 있었는데 안 온 거. 그리고 디트로네라는 애기들을 타는 차가 있는데 그거를 못 타본 것. 예약 대기가 되게 길더라고요. 그건 좀 아쉬웠습니다. 하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너무 좋았고, 디럭스 트윈 방에 머물렀는데 더 뭐 굳이 룸 넓게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, 그리고 방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또 한 가지는 세면대가 두 개가 있어서 그것도 넉넉하게 쓸 수가 있었고, 다음에는 와서 스파랑 시메르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온수 풀이 있더라고요. 근데 거기는 아기가 8살 이상부터인가가 되더라고요. 키 제한도 있고 해서 한 8살 이후에 같이 다닐 수 있을 것 같고, 처음이거든요 호캉스 즐긴 거는. 그래서 행복했습니다. 남편이 바빠지기 전에 저희가 즐기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즐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, 완전 막 이 숙박비 뽕을 뽑았다 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충분히 만족하는 첫 번째 호캉스였습니다. 끼끼 춤춥니다. 아 춤춥니다. 그렇지. 마무리 댄스 호캉스 끝났습니다.